음료수에도 이미 많은 설탕이 들어가고요. 과자나 빵을 만드는 데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찾는 것이 오히려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건강을 위해 설탕 사용을 자제하는 가정이 늘었고요. 설탕을 뺀 제품들이 각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식품 분야에서도 설탕을 대신할 대체 감미료를 경쟁적으로 내놓는가 하면 건강한 단맛을 원하는 소비자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감미료는 천연 감미료와 인공 감미료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천연 감미료는 인체 내에 흡수되어서 에너지 대사 과정에 쓰일 수가 있으며 인공 감미료는 칼로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에 사용되지는 않지만 설탕보다 맛이 수백 배, 수천 배에 달하기 때문에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 음료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설탕을 대신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꿀인데요. 인류는 설탕이 생산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당분을 얻기 위해서 음식의 단맛을 내기 위해 주로 꿀을 사용해왔습니다. 꿀은 각종 미네랄과 영양분이 살아있어 생으로 조리하는 음식에 좋은데요. 이외에도 상처 치료나 감기를 낫게 하는 등의 민간 요법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꿀은 칼로리가 높고 소화 분해 없이 곧장 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자칫 지방을 축적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데다 요리 전반에 사용하기엔 가격이 비싸 설탕을 대신하기엔 무리가 있죠. 꿀만큼 우리에게 사랑받고 있는 천연 감미료 조청. 곡식을 엿기름으로 삭혀서 조려 만들어낸 조청은 떡, 과자 등 단맛을 첨가해야 하는 음식을 만들 때 애용되어 왔는데요. 표백과 정제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천연 효소와 영양소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감미도가 설탕보다 떨어져 자칫 사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가베 시럽은 멕시코 특산 용설란의 일종인 아가베 선인장을 이용하여 만든 순수 천연 유기농 과당 제품입니다. 감미성은 뛰어나지만 설탕에 비해 칼로리가 낮아 신의 시럽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비만과 성인병 등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탕에 비해 300배 이상의 단맛을 가지고 있는 사카린은 1879년 콘스탄틴 팔베르크와 아이라 램센에 의해 발견되었는데요. 칼로리가 없어 당뇨 환자들에게 유용하지만 1973년 암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가 되어오다 최근 유해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인공 감미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아스파탐. 설탕의 1/200분의 1로 동일한 단맛을 낼 수 있어 각광받고 있는 대체 감미료인데요. 최근엔 다이어트용 저칼로리 음료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아스파트르산, 페닐알라닌, 메타놀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뇌종양, 섬유 근육통, 관절 등의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2002년엔 미국 의학자 로버트 박사는 아스파탐을 섭취한 1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그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